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 잠시 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결승전이 열리는 결승의 땅 우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일요일 새벽 1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밤잠을 미루고 대한민국의 우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관련된 소식들 이틀 전에 미리 오늘 한번 결승 경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뉴스도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 대한민국 우리 U20 청소년들이 축구팀이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해외 순방 일정을 조정해서 폴란드 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해외 순방이라는 게 워낙 정상들 간의 일정이기 때문에 조정하기도 복잡할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이 폴란드까지 간다는 게 또 막상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적이지 않지만 문 대통령이 과연 폴란드에 가서 우리 대표팀의 결승 경기를 응원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작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무한전진, 정정용포, 무패행진, 우크라이나. 뭔가 지금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결승에서 맞붙는 두 팀이 묘하게 닮았다는 겁니다. 두 감독 모두 다 유소년 축구팀을 이끌었던 유소년 축구 지도자라는 점도 묘하게 닮았고 또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말로 실용적인 경기. 힘을 쓸 때만 쓴다는 거예요. 굳이 힘 안 뺀다는 겁니다. 이런 축구 행태, 패턴도 상당히 비슷하다. 그리고 매 경기 한 골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한 골 차이로 승리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한 골을 넣고 탄탄하게 골문을 잘 걸어 잠근다. 수비력이 탄탄하다라는 의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뚫기 어려운 방패를 갖고 있는 이 두 팀이 닮은 골을 넘어서야만 하는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제 개인적 바람도는 이강인이 우리 대표팀에 있고 또 수문장 이광현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전술과 훌륭한 선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기 때문에 이참에 결승컵을 거머쥐는 그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쳐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고 이호 여사의 조화 전달을 하러 판문각에 왔는데 우리 통일부가 1분 45초 되는 이 김여정의 영상을 통째로 소리 하나 안 들리게 무음 편집을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원본 공개 약속을 어긴 셈인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무음 처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통일부가 너무 북한에게 저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박지원 의원조차도 통일부가 왜 이걸 무음 처리했는지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검찰에 고유정을 고발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내 아이를 죽였다는 겁니다. 애초에 자다가 질식했나 봐요 라는 입장을 경찰 조사에서 밝혔던 고유정의 현 남편이 아내가 내 아이를 죽였다라며 고소를 한 겁니다. 이틀 만에 집에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숨진 아이. 경찰은 이 아이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라고 보고 있던 차에 남편까지 아내를 고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과수는 사망 원인은 질식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오만 해역에서 유조선 두 척이 어뢰의 공격으로 피격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급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선박이 지금 어뢰에 피격돼서 가운데가 불꽃이 일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발의 어뢰 공격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선박뿐만 아니라 일본의 선박도 어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마침 이란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공격이 발생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몸 낮췄던 한유총 다시 반기 들었다. 법인 취소 등 한유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는데도 전국을 돌면서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이거 유치원 3법. 이거 없애야 된다. 어떻게 대응하라. 라는 대책을 설파하고 있다는 뉴스가 오늘 한겨레신문 1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유총을 탈퇴한 원장님들에게도 너희들은 방해꾼이다 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비리 유치원을 공개한 것,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박용진 의원과 또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서 한유총이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